네, 무슨 말 하셨습니다. 자, 104, 001, 자, 마치. 자,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죠. 자, 좌우 움직이고요. 그, 땡깁니다. 어우, 알뜰하게도 잘 굴리셨어요. 자, 근데 우리 형님께서 팬이 망가진 줄 알았는데요. 이 팬 되게 신기한 거 있습니다. 자, 팬이 지금 안 돌죠? 자,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킵니다. 팬 안 돌죠? 이거 망가진 줄 알고 팬을 LED 돌렸는데요. 자, 보세요. 제가 뜨겁게를 해볼게요. 어떻게 하냐면요. 제가 방금 테스트를 제가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했습니다. 지금 온도가 몇인가 볼까요? 지금 40도 정도 되죠? 자, 이게 한 50도 정도부터 팬이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돌아가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돌아갑니다. 자, 팬을 잠깐 뺄게요. 나사를 살살 달래면서 빼야 돼요. 살살 달래서 이걸 빼서 옆에 잠깐 이동시켜 놓고, 그쵸? 팬 있습니다, 팬. 손 한번 들어가죠? 자, 보세요. 그래서, 얘를 뜨겁게 바로 할 수 없으니까, 어떤 시간이면, 다 라이터라면 녹잖아요. 핫건인데 약하게 해서, 팬 보세요. 몇 도부터 도는지 볼게요. 바로 도는 게 아니고요. 따스해지면서 돕니다. 신기해요. 마치. 돌죠? 팬 도는 거 보세요. 몇 도일까요? 몇 도부터 돌까요? 70도, 아니, 너무 센데? 아까 60도 된 것 같은데? 아까 60도에 70도 된 게 돌더라고요. 와. 그 몇 도에 꺼질까요? 저도 궁금하네요. 자, 이게 더블 트레저 나오는 이 팬이, 이 팬 중량이 아니라 이 모변의 이 변속기, 이 시스템, 이게 수신기 변속기거든요? 이 하나로 다 해요. 다 하고 땡기고.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뜨거워져서 탈 것 같다? 그러면 그때부터는 멈춥니다. 그러니까 자동 오토컷 기능. 굉장히 오토컷 기능이 제일 잘 됐어요. 보시면 여기 서버 그쵸 SERVO 서버 그 다음에 팬은 요 팬이죠. 팬도 그냥 동기가 되게 세게 돌아요. 완전 고속 팬입니다. 팬 LED 팬이네. LED 꽂을 수 있는데요. 자, 몇 도 정도 되면은 멈추는지 제가 시원하게 일단 돌려볼게요. 시원하게 돌아라. 자, 잠글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대기하고 있을게요. 오, 팬. 자, 이따가 잠글 거예요. 예, 잠그겠습니다. 딱 자리를 잡고. 아이고, 소리. 예. 공구로 잠그고 싶어서요. 예. 팬 되게 시원하게 돌아가죠? 자, 우리는, 약간 끈기 있게 보겠습니다. 이거 가끔가다 회원님께서, 사장님, 팬이 안 돌아서 고장 아닌가요? 라고 초기 불량 얘기하시는데요. 저도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지만,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좀 눈으로 보면서는 좀 처음 해보거든요. 야, 이 더블 트레이즈가 애들이, 멈췄다. 멈췄어요. 자, 온도, 지금 온도, 자, 빼시고, 자, 지금 온도, 43도? 40도? 그쵸, 한 50도에서 오르고, 50도, 60도에서 오르고, 40도에서 꺼지는, 여기 있네요, 팬. 그러니까 팬이 똑똑한 게 아니고, 모변, ESC, 그쵸, Electronic Speed Control, 요 제품이 아주 똑똑하네요. 이야. 역시, 자, 더블 트레이저 코리아, RC 라이프와 함께, 여러분들,